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내가 저 뒤에 입까지 보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 행복, 영생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평안, 행복,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고 높은 권력을 자랑하고 높은 명예를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너희는 이런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돈, 권력, 명예, 그런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누가 준 거냐? 마귀가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자가 마귀라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마귀한테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생의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럼 십자가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세상처럼 이생의 자랑인 돈, 권력, 명예를 자랑하십니까? 나 돈 많어. 나 그래도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 나 명예가 있어. 사람들이 내 이름 대면 다 알아.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만 자랑해. 그럼 십자가에 뭘 자랑해? 십자가에 뭘 자랑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십자가밖에 모르니까.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죄 대속, 사람을 위한 죄 대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가지고 온 사명이 뭐냐? 십자가 지고 죽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속에는 사람 구원,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많은 십자가의 뜻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신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이 사명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십자가, 그러면 그 속에
너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걸 믿으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막 돈 자랑하죠. 권력 자랑하죠. 그럼 우린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뭐 나 차는 이번에 15억짜리 샀어. 어제 무슨 뭐 이 무슨 암흑의 그가 외제차를 팔았는데 현금으로 15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35억짜리 차라고 그러더라고. 와, 35억짜리? 우리 강민 사람이 아파트 10채네. 3억 5천짜리 10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강명시에서는 부자인데 그 사람이 압구정도 가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그 차 한 대 값도 안 되니까. 이렇게 돈 자랑해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은 가서 무슨 자랑합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워서 꼭 써먹으세요. 누가 막 자랑하면 이렇게 해요. 저 사장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셔서. 근데 사장님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사장님 영생은 있으십니까? 대답 못하겠지? 아, 사장님은 영생이 없으시군요. 저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평안은 있으십니까? 대답 못해요. 돈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대답 못해. 저는 가난해도 행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세 번째까지 안 물어봐도 영생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여러분 이긴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돈 자랑하려고 가서 물어봐요. 아, 돈 많아 참 좋겠네. 이렇게 칭찬해 준 다음에, 아, 그 친구야 근데 하나 질문할 게 있다. 영생이 있니? 영생? 야, 그런 거 어떻게, 그게 어떻게 있어, 영생이? 나는 영생이 있다.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멋있는 말씀, 영생. 할렐루야.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 얻었다고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식해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린 육체가 장애를 입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자가 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요. 부자들은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 천국 들어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들어간다는 얘기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또 이 말씀을 하셨어. 그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럼 부자는 천국 다 못 들어가겠네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부자 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부자 못 들어간다고 써놨는데 특별 케이스로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도 나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습니다.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또 어떤 갈리도 예수님 앞에서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성도님들은 안 물어봤는데도 부르다 놓고 영생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곱빼기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감사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영생 못 얻으셨군요. 불쌍하네요.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자기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 짓고, 그죠? 그리고 지옥 가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교회 나왔는데 천국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술도 못 먹어보고 세상에 나와서 나쁜 짓도 못 해보고 억울하죠. 지옥 똑같이 지옥 갈 바에는 나쁜 짓도 좀 많이 할 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은 불쌍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영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 예수 내 말은 예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크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딴 데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귀한 선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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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다. 그 사람들은 영벌받는 장소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옷 이거 뭐 100만 원 줬어 200만 원 줬어 이따위 자랑하면 그래요. 아이고 참 옷 좋네요. 비싸고 참 좋네요. 근데 한 가지 질문 있어요. 아주머니 영생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잘 가르쳐드렸어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은 포기하고 다른 거 받을래요? 세상에 축복 받을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생을 못 얻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겐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요?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요. 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어요. 가난의 나사렛 동네에 태어났는데도 편안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요. 욕을 해요. 응? 그런데도 편안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막 채찍을 맞고 지고 올라가고 막 이러시는데도 화를 안 내시고 편안한 사람이 그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막 손과 발이 못이 막혀서 막 엄청 아플 텐데 그런데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아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엄살을 더럽게 부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데도 편안해. 여러분 엄살 안 부려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엄살이 심해요. 왜? 부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조금 아프면 많이 아픈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서비스를 잘 해주잖아요. 약도 갖다 주고 막 그냥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막 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편안하셨단 말이에요. 육체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평안하셨어요. 이 평안은 세상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느냐? 성도님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100%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계로 이동하여서 산다는 것을 100% 믿으면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100% 믿는데 뭐 우리 가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100% 만나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기뻐 즐거워하며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100% 믿으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을 때 가난하게 죽어도 그랬다. 야, 가난하게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나고 거기서는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걱정 없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걸 100% 믿어봐요. 죽음도 평안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곳은 가난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100% 믿으면 누구나 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곳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까진 육신의 고통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왜? 3일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영생을 얻어서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죠.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끝까지 죽음 아무것도 아니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평안하게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마음의 천국을 잃지 않았어요.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합시다. 예. 3분의 2는 있고 3분의 1은 없네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두 번째,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또 성령님의 은혜가 마음이 임하지요. 그러면 또 평안해집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만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은 돈으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은 세상에 사시면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세상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일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좀 편안해집니까? 말씀만 들어도 편안해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북까지 쳐주네. 에? 나 북까지 쳐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요 편안해져요. 믿어봐요. 더 편안해지죠. 할렐루야.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는 작은 일도 네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인생을 염려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말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3층전에 갔다가 온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천국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곡이에요. 이 가사로 찬양 만들었어. 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염려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렵니까? 하나님께 맡기실렵니까?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돈, 권력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아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평안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것이 자랑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한테 자신있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해서 혼쭈를 내놔요. 그리고 없다고 그럴 거예요. 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번 나온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중한 걸 선물을 받고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야. 자랑도 할지도 모르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영생도 얻고 마음도 평안하면 이제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자신감도 있고 마음도 편안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거나 소망을 받아 평안하시면 행복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영생, 평안,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돈, 권력,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평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자랑거리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이게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도 자꾸 행복의 조건을 세상 사람처럼 돈, 권력, 명예 그건 얻어봐도 행복이 없는데 이건 돈, 권력, 명예 없어도 내 안에 영생과 평안과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행복하고 부귀영화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생, 평안, 믿음, 소망, 사랑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으신 분들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영생, 평안,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영생, 평안, 믿음, 소망,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또 불신자에게 나에게는 영생과 평안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생, 평안,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걸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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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었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마음이 평안하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불행한 돈, 권력, 명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에서 행복을 찾으려다가 인생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에 사랑하지 마라. 이 생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에서 찾아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었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마음을, 믿음을 가져라. 평안을 유지해라. 네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 너는 그렇다면 세상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와서도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게 하소서. 나에겐 영생이 있다고, 나에겐 평안이 있다고, 나에겐 행복이 있다고, 나에겐 믿음이 있다고, 나에겐 소망이 있다고, 나에겐 사랑이 있다고 말하게 하소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 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